안녕하세요. 배정원 TV 구독자 여러분,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던 권태기 2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이 관성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연락이 안 와도 별로 궁금하지 않다. 같이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롭다. 보기 싫은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또 성관계를 갖기가 싫어진다. 이런 증상들이 좀 보이면 아, 이게 우리 관계에 경계경보가 울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권태기 그러면 부부들의 문제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부부들의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권태기는 오래 사귄 연인들한테도 그 해당하는 얘기라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희 배정원 TV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권태기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고 여쭤봤고 또 그런 권태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냐라는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32명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답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분들이 59명, 44.7%고요. 남성들은 55.3%, 거의 반반. 비슷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는 29명 22%고 50대가 32.6%, 60대는 19.7%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그 권태기의 증상이라고 느끼는 이럴 때 내가 권태기에 빠졌나 봐, 우리 관계가 지루해졌나 봐 라고 느끼는 그 증상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분이 68.2% 정도 되는 분들이 스킨십이 없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대화가 줄어들 때가 같이 그 1등을 했고요. 그리고 2등이 상대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 보이기 시작했다. 그 세 번째는 연락이 줄어든다. 그리고 연락이 줄어도 연락이 없어도 상대방한테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권태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권태기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스킨십이 감소하고 대화도 없어지고 또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보이고 연락도 줄어들고 연락 없어도 화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권태기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뭐 혼자서 여행을 떠나고 싶다든지 혹은 혼자 밥 먹고 싶다든지 그 사람하고 있는 게 귀찮고 친구나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게 점점 좋아질 때 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권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권태기의 반대는 뭘까요? 권태기의 반대는 뭘까요? 권태기의 반대는 바로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권태스러우냐 익숙해져서 지루하냐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태기가 꼭 관계를 깨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이 권태기는 그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페닐에틸아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호르몬, 우리에게 어떤 끌림의 호르몬이죠. 최음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끌림의 호르몬의 효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보통 페닐에틸아민은 그 분비되면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페닐에틸아민은 그렇게 강력한 끌림의 호르몬이긴 한데 너무 아쉽게도 한 사람한테는 한 번 정도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닐에틸아민의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좀 더 의지가 들어간 저 사람하고 끝까지 가겠다.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들어간 마음 든든한 결속의 시기로 들어가기로 어쩌면 작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여쭤봤는데 제일 많은 답변이 함께 낯선 곳을 여행한다. 두 번째는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고 대안을 찾는다.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태기의 극복 방법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극복 방법도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권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함께 낯선 곳을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갖는다든지 혹은 정면 돌파, 솔직하게 말하고 싸우더라도 대안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점에서는 정말 현명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태기는 사실 그 우리 몸의 화학작용, 사랑의 화학작용인 페닐에티라민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면서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페닐에티라민의 유효기간은 좀 끝나갈지언정 다시 왜 애착의 관계로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또 분비된다는 거죠. 그 옥시토신은 사실은 섹스를 할 때 분비가 많이 되고요. 오르가즘 느끼면 분비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런 스킨십, 피부가 닿는 뭐 포옹이라든지 애무라든지 혹은 키스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옥시토신은 그 효력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규칙적으로 섹스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스킨십을 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상대한테 지루해지고 상대가 궁금하지 않고 하면 왠지 다른 데로 눈을 자꾸 돌리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연인한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권태기를 어떻게 슬그럽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신 게 많은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 아서 에런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평균 15년 정도를 같이 지낸 53쌍의 부부에게 그 A그룹, B그룹 나눠갖고 한번 그 권태기를 넘기기 위해서 일을 그 재미있는 어떤 일을 마련해 본 거죠. 그래서 한 그룹에는 A그룹에는 재미있는 일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을 해봤고 한쪽에는 흥분되는 일을 같이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고 도전적인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뭐 여행을 낯선 곳으로 간다든지 같이 댄스를 한다든지 영화보다는 연극 같은 것을 같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 A그룹과 B그룹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흥분이 되는 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을 같이 했던 커플이 관계 만족도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조금 흥분되고 도전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관계를 좀 회복하고 권태를 극복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좋았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경우에 그 처음 만난 데이트 장소라든지 데이트를 한번 재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숙제처럼 내드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옛날에 처음 그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막 떨리고 설렜던 그런 장소로만 가도 그 감정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아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대화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가벼운 대화보다는 좀 깊은 대화가 사랑을 되살리고 사랑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생에 대한 얘기라든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얘기라든지 혹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좀 더 공감하고 상대를 알아가는 듯한 느낌, 확장되는, 관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권태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더블 데이트, 그룹 데이트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커플하고 만나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세종대에서 그 성과문화라는 과목을 지금 1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세종대에 제가 성과문화에서 가장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제가 데이트 과제예요. 그래서 그 제비 뽑기를 여학생과 남학생과 제비를 뽑아서 불특정하게 상대를 정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뭐 그 각자 5,000원씩 내서 10,000원으로 데이트를 하고 4시간 이상 있어야 하고 데이트에 어떤 필요한 것들 뭐 차를 마신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혹은 연극을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벤트를 좀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써오고 발표하는 그런 과제인데요. 그때 참 재미있는 건 애인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애인이 있는 친구들이 제비를 뽑아서 정말 모르는 그리고 나의 이상형과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과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했을 때 그 피드백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이 데이트를 통해서 왜 애인의 좋은 점을 좀 더 생각하게 됐다든지 우리는 왜 이런 데이트를 안 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왜 좀 더 그 자신의 관계에 그 어떤 좀 그 신선한 공기, 신선한 분위기를 그 채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데이트는 권태기를 극복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더블 데이트에 대한 얘기는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웨인 주립 대학에서 리처드 슬래처 교수라는 분이 이 더블 데이트, 다른 커플하고 데이트를 한 후에 자기네 그 커플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한 그것이 있는데 결과가 있는데 더 다른 커플하고 데이트를 한 후에는 관계가 더 좋아졌고 권태로움은 좀 떨어졌고 연인의 장점은 더 부각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권태기에 더블 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좀 신선한 분위기를 바꿔보는 좋은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권태기에는 게으른 연인이 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권태기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 있게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낭만적인 관계로 끌고 가려면 항상 연구하고 그 관계가 시들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노력하는 연인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성적으로는 조금 더 그 새로운 시도 모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위나 장소나 뭐 같이 뭐 에로 영화를 본다든지 뭐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캐나다의 요크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이것도 역시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활력 있는 성생활하는 커플들은 가끔 호텔 등 낯선 곳에서 성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나 모텔에서 시간을 그 파트너하고 보낸다는 것이 새로운 장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도파민 분비를 높인다고 하고요. 호텔에 가는 행동이 마치 휴가 가는 상황하고 비슷해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호텔의 깨끗한 방 그리고 침대 시트, 그리고 왜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좀 어두운 조명, 이런 모든 것들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 있다라는 어떤 익명성이 사랑과 흥분의 감정을 업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성생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위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해서 상대와 좀 더 그 권태를 극복하고 좀 더 재미있는 자극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이 그런 노력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고 낭만적이고 길게 가는 그런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태기에 서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 짜릿한 경험들을 만들면서 서로 더 많은 그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스탄불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탄불 가는데 같은 비행기에 그 부부들의 모임 여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쌍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10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같은 비행기에 그 같은 일행들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건
처음에 갈 때에는 굉장히 무덤덤한 부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음식을 먹고 아내도 자기 음식을 먹고 뭐 그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고 뭐 이런 부부들이 되게 많았는데 돌아오는 그 비행기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막 아내의 비빔밥을 막 비벼주기도 하고 막 그 승무원한테 부탁해서 담요를 더 달라고 해서 아내를 막 덮어주기도 하고 남편을 좀 더 돌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10일 동안 되게 낭만적이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왜 다른 커플들 우리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자극이 돼서 서로 경쟁하듯이 왜 서로에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둘이 관계가 좋아졌구나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들 간에 다른 사이가 좋은 커플하고 같이 가든 사이가 좀 무덤덤한 커플하고 여행을 가든 다른 커플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 자기네 부부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그 관계를 그리고 또 더 배울 수도 있고 하다는 점에서 더블 데이트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능 프로나 왜 부부가 사이가 좋은 영화가 나온다는 건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거나 같이 데이트를 하면 그 안에서 왜 더 훨씬 더 뭐라고 할까 그 이 자극이 더 강한 거죠. 그리고 더 빨리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심리학에서는 그 자기 확장 이론이라고 있는데 좀 더 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아를 좀 넓히고 내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을 굉장히 원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 도전하고 뭔가 새로 배우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배움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왜 자신의 그 나의 태도라든지 우리 관계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냥 영화보다는 연극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또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같이 데이트를 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